구성진도 사람이다. 얼마이 티비. 얼마이 티비. 바로 들어가요. 네. 구성진도 사람이다. 얼마이 티비. 경자년 하고 보니 내년에 너무 추운 겨울 같은 해가 들어오니까 건강상 조심하셔야 될 거, 신경계통 조심하셔야 되고요. 뇌질환, 특히 평상시에 우리 혈압이 있으신 분들, 뇌출혈이나 뇌졸증이 집안 유전적으로 오시는 그런 집안분들 모자 필히 쓰세요. 뇌질환 쪽, 뇌출혈 쪽, 뇌졸증 많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간 쪽으로 약하신 분들 내년에는 분명히 간 쪽에도 탈이 나오니까 이 점은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거, 내년에 취업난이 조금 많이 생길 거예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시국이 많이 어려워요. 우리나라 경제가 늘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걱정인데요. 내년이 아마 우리가 최대 고비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도 내년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투자 별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하면 좋겠어요? 어디다 투자를 할까요? 하시는 분들은요. 단기간의 투자를 원하시지 마시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년 경제는 조금 더 얼어붙을 것이다. 그래서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투자해놓고 그냥 푹 잊어버리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나 딸을 원하시는 분들, 자녀분들 중에 아들만 있다, 아니면 난 딸 낳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경자년 때 도전하시면 내년엔 딸 출산율이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딸 원하시는 분들 내년에 필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경기도 안 좋지만 날씨도 안 좋아요. 그래서 아마 봄이나 가을쯤에 홍수, 자연재해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홍수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좀 조심하시고 저희 시다도 또 많이 자연재해 피해가시라 많이 빌어보겠습니다. 내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올해 우리 정부에서 못했던 검찰개혁. 그죠? 아마 내년쯤으로는 그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개인적인 소견이지만서도 또 바라는 사람으로서 내년에 검찰개혁을 한번 꿈꿔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내년에 경자년 하고 나면은 원숭이띠, 쥐띠, 그리고 용띠들 일단은 합이 들어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사들을 조금 많이 하세요. 이사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조금 기대부만 뛰는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소띠를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소띠 같은 경우에서도 특히나 봄 태생들, 봄, 여름 태생, 그래서 음력 3, 4, 5, 6월 태생들을 조금 기대해볼만 하시다. 투자성이 조금 들어와요. 투자성이 들어오고 재산이 늘어날 확률이 조금 있어요. 겨울 태생은 아닙니다. 여름 태생 같은 경우는 재산이 늘어난다든지 그리고 어떤 진급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가족 문제, 자식을 원하시는 분들, 자식이 없었던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미혼이신 분들 특히 올해는 2020년도에는 좋은 인연자가 나타나고 또 결혼운도 들어와 있고 삼재를 할지언정 좋은 인연을 배필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띠는 소띠, 여름 태생을 추천합니다.